우리 언니가 성격이 똑 부러지는 성격이야? 말안 가려 하나? 네. 막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도 아니야. 남들한테 막 기분 나쁘게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소신 발언을 하는 맞아. 건데, 언니가 그런 면에서 항상 늘 구설수비가 따러. 그래가지고 피해보는 게 많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언니가 엄청 착해. 보면 사람 심성이 착해. 네. 악한 면이 없어. 근데 언니가 너무 소신 발언을 하고 그냥 정확한 게 좋은 사람이야, 우리 언니야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언니가 성격이 못됐다라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져. 억울하지? 그쵸. 근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응. 덜해. 네, 약간 옛날에 아예 못, 잘못 참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한 두어 세번 참긴 해요. 가끔 욱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어쨌든 점을 보러 왔으니까 우리 언니가 취업 쪽으로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 쪽에서 언니가 뭔가 취약한 점이 있다라든가 뭔가 이랬을 때에 그게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사실상 취업이라기보다는 언니가 진짜 뭔가 아이템만 가지고 있다면 내 사업을 차라리 하시면 진짜 잘 밀고 치고 갈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으신 거야?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스스로 모르겠어요. 몰라서. 예를 들어서 난 순간 생각이 드는데 언니가 예를 들어서 옷 입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언니는 좋아하는 거를 파고들 성격이거든, 원래는. 근데 언니 스스로가 지금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한 면에서는 그게 조금 안타깝다. 차라리 언니가 뭐 꾸미기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파고들어서 이거를 사업성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살지를 못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 소리가 나오고, 사실 이 취업이라는 것도 우리 언니가 지금 어느 분야 쪽으로 내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가 있어? 다방면이지,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스 충전소라고 해서 밖에서 현장 일도 하고 안에 사무직도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반 정도를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근데 사무직은 언니랑 안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게 현장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맞아, 가능했던 맞아. 거예요. 외근도 나가고 막 이러고 사람 관리하고 막 그렇게 맞아. 해서 그게 잘 맞았었는데 충전소는 일단 잘 맞긴 한데 제가 차릴 수 있는 아니, 당연하지, 스케일이 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만두고 나오니까 다시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그냥 다른 지역으로 해서 취직을 할까 또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워보고 뭐 커피도 배워보고 했더니 아 이거는 안또 맞지도. 아니, 재미는 있는데 커피만 해서 못 먹고 살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포토샵도 배우고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이제 경기, 농구 경기 보러 가는 걸 좋아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를 취미로 하다가 영상 편집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할까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한들 이제 까지 할수 있을까? 끝까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 초년생 나이에 이거를 내가 초년생도 아닌 나이에 내가 이거를 또 나보다 어린 사람 밑에서 그렇게 배우면서 잘 참고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 반.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언니가 진짜 추후에 더 나이 먹고도 할수 있는 일은 맞아요. 그게 영상 편집이라는 맞아요. 거는 왜 프리로 하면 상관은 없거든. 근데 그거를 했었을 때또 언니가 오더를 따내고 뭔가를 이거를 받고 했었 그런 과정이 힘든 것뿐이지 배워놓으면 언니가 써먹을 때는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언니한테 오히려 언니 다방면으로 지금 보는 거냐라고 했었을 거를 왜 물어봤냐면 취업 단어 딱 생각하면 한 가지 외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커 지금 광범위에. 근데
진짜 언니가 지금 10년만 딱 젊었으면, 제가 20대 네. 중반이었으면 네. 난 솔직히 언니 운동 잘해? 운동 잘하면은 운동으로 풀어. 이렇게라도 하고 싶고, 막말로 언니가 진짜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언니 트레이너 어때? 그리고 이거 있지. 필라테스도 아니야. 요가도 아니야. 언니 트레이너. 정말 에너지 넘치고 빠시하고 남성의 이미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언니 여자이지만 강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우리 언니가 진짜 잘할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또 언니가 그거를 진짜 미친 듯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알죠. 성향 기질은 그쪽이 맞다라는 거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나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거 뭐지? 언니 원래 했던 일 네. 쪽으로 다시 가실 수 있는 경로 있으면 나는 경험 살려서 그 뭐라 그래요? 경력 살려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 왜? 어설프게 다른 거 했다가는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리고 세월만 더 가고 2, 3년 후에 그쪽을 다시 가려고 해도 언니가 이미 손 놓아버린 것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치고 들어간 거를 언니가 또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손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대에는 언니가 그 일을 원래 했던 일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 다시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어때요? 고민스러워요.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언니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해도 나는 언니가 진짜 잘 길어봐야 1년 아니면 8, 9개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하다가 아우 씨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지체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갈 수 있는 경로 알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야. 있죠. 무조건 다시 가시래. 그 방법밖에 없고 그거 하시면서 추후에 언니가 40대를 넘어서 42살 넘어서 내 직업군을 또 한번 바꿀 기회의 운이 왔을 때에 그때 그걸 하셔도 늦지 않는데. 이거 공수야 언니야.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난 자꾸 언니한테 운동이 왜 보이지? 언니 운동하는 거 좋아해? 운동 했었어요. 어떤 운동 하셨어?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뭐 그냥 남들처럼 말 안 듣고 그냥 무슨 운동 하셨어? 축구? 축구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막 슬럼프가 맞죠? 학교 사고 치고 간 거라 이제 남들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하니까 이제 못 따라가죠. 아무리 뭐 일반인 남자애들 사이에서야 막 좀 여자치고 잘 찬다 이래도 이제 막상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따라가는 게 갭 차이가 줄어들질 않으니까 이제 그냥 그러고 그거 뭐 하다가 그만두고 축구 때처럼 뭐 그러니까 4교시만 하고 학교 끝내고 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저녁에 태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걸로 업을 삼고 싶었는데 이제 태권도 관장은 일단 뭐 집에서 돈이 안 된다 해서 안 된다고. 골프는 또 가만히 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관장을 당장 못해도 언니가 그 길을 쭉 갔으면 네. 언니가 나중에 그 금전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자꾸 언니한테 아까 운동 코치 하면 딱 맞을 건데 성격이. 몇 년만 좀 빨리 더 오지 나한테 이랬으면 자꾸 운동 코치가 뭐여. 근데 그 아까 말에 제가 이제 그 6년 반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진짜 힘들 시기였었던 것 같은데 잘 버텼어요. 그때 많이 막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왜냐면 이때 지나면 맞아 너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회사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회사이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아 내가 다닐 수 있을까? 막 하다가 이제 어떻게 뭐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원래 어릴 때부터 알았었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 잘 버티다가 이제 막 한계가 왔어요. 그냥 한계가 왔는데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좀 그때 당시에는 우르르 막
욱해서 이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제 얘기를 좀 말을 그렇게 사석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서 네.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나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일단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었고 내가 그만큼 버틴 게 맞아, 신기하죠. 네. 그걸 이렇게 다 버텨놓고 그 한마디? 아 병신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언니 근데 안 늦었어. 다시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근데 그 업종을 가는 건 괜찮은데 다시 그 곳에 가게 될 것 같아서 좀 저는 걱정이에요. 그 다녔던 데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나는 언니 다녔던 데라도 들어가서 왜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아는 내용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언니가 파악이 이미 돼 있거든? 그럼 언니가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처음 공수 내렸듯이 언니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안 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 왜? 옛날에 진짜 언니가 막 와! 막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반토막 성격이 줄었거든? 네. 그렇잖아. 많이 사람 됐어요. 그래도 제 생각엔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난 언니가 오히려 그때보다는 쉬울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 안 좋았던 그 감정이 당시에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나고 막 자존심 세잖아 솔직히 언니. 네. 아씨 근데 더럽고 치사해 안 갈라가 진짜 남자들 보이는 꼴도 싫고 근데 그거 한 번만 참으면 언니 인생이 편해져. 진짜로. 그 원인이 그분이에요. 아, 이분. 그 왼수 같은 사람. 근데 언니야, 봐봐. 막말로 부모는 그냥 진짜 나 성인 될 때까지 키워주고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천년이니까 끊어내지도 못해. 근데 돌아가시면 끝이야. 맞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내 인생 나 죽을 때까지 내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 한마디에 내가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짜증나고 어? 해서 내가 그나마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포기라고 안 하면 순간 나 어떤 마음인 줄 알아.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피해보는 건 결국엔 나야. 아 근데 너무 진짜 슈퍼갑이야. 이거 을도 아니야 나는. 거의 병정? 병정. 병정도 되려나? 근데 여기 아버님 성향이 누구 내 위에 누구 없고요. 그냥 집에... 다 아래밖에 없으셔서 그래요. 네가? 네 따위가? 약간 그치, 이런 거. 그치. 근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도 그렇게 잘 사신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냥 나 낳아준 부모니까 네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맞아요. 네 이러고선 그냥 말아버려야지 어떻게. 그냥 더 이제 아버지한테 따질 연세도 아니야 이제는. 안 돼. 너무 진짜 돈에 돈이라면은 진짜 뭐 자식이고 뭐도 다 필요 없는 사람이라서. 언니 그러면 그럴수록 언니가 더 탄탄해져야지. 그거 짜증난다고 보란듯이 그분 말대로 똑같이 언니가 흐지부지 살면 언니만 더 무시받는 거야. 그래요? 나 짓밟아봐요. 나 더 올라갈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이러고서 언니가 이양 물고 더 참아냈었을 때 아버지가 진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할걸?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했나 보다. 그래도 너가 이렇게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 나올 거야. 근데 아직은 아버님이 본인 스스로가 아직 40, 50대인 줄 알아. 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뿐이야. 자기는 아직도 청년이라면서 맞아. 지금 뭐 연 끊은 지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그 일 그만두면서 그나마도 언니 봐봐 평생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돈 달라고 연락 오고 뭐 한다고 연락 오고 막 그렇게 사신지는 않잖아. 본인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활발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막. 그치. 근데 언니 여기서 오시는 분들 부모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보잖아. 아주 뭐 그냥 ATM 기계야 부모님한테. 버는 족족 어머니 아버님 다 가져가시고 뭐 원하고 네가 내가 널 키워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는 둥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 둥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인 것 같아.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배부른 소리겠죠. 근데 배부르진 않아. 배부르진 않는데 차라리 그 언니한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도 아버님이 본인
그거 본인이 하시니까 다행이라는 거야, 이 연세에. 그쵸. 네, 차라리 연세라도 낮은 상태에서 그랬으면 젊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연세이지만 그래도 본인 일을 하시고, 본인 할도리는 본인 스스로 하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 나도 내 부모 있고 내 부모랑 막 엄청 사이만 좋고 막 이러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한테는 차라리 용돈 좀 바라는 부모님보다는 뭐라고 하고 나를 깔고 뭉개도 언니 입장에선 그냥 이게 속 시원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자꾸 불현듯 그냥 문득문득 막 생각나지. 아 이게 그러니까 20대까지도 막 가정이 그렇다 보니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마냥 그냥 미웠어요. 저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 맞아 맞아. 그렇게 빨개 받고 시집 돈만 가지고 뛰쳐나가서 뭐 하나. 그리고 자식이랑 마누라는 깨워야지. 맞아. 세상에 그냥 저거 불 나는 거 오작동 났다고 팬티바람에 돈가방만 들고 12층에서 그렇게 뛰어가 나갈 일인가 저게. 막 그랬는데 맞아, 그래도 맞아. 또 나이 20대 한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뭐 어쨌든 뭐 그냥 남들은 그래도 돈 없는 집들은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걸 바랬는데 맞아, 맞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돈 때문에 힘들게 살지는 않았던 게 아빠 덕분인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살가운 말을 못하는 네. 거고 따지 보면 언니 아버지랑 우리 언니랑 성격이 똑같아. 네. 아 맞아요. 표현을 잘 못하고 돌려 말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나는 되게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언니야도 나도 아버지 고생 마음고생은 시켰지만 나도 내 인생 내 나름대로는 살았어. 네,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못되게 살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 눈에는 아버지 기준이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아버님이 아직 내 마음이 이팔청춘이잖아. 그럼 어떡해. 부모로서 그냥 당연히 자손은 언니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3살 애기처럼 보이고 막 이래요. 나도 아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그거를 이제 애기가 커가면서 느꼈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냥 내 부모니까 그냥 별거 없어. 나 낳아준 엄마 아빠고 나 낳아준 핏줄이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이유를 딱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따뜻한 한마디가 언니가 필요했었을 때 한 번이라도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가슴에서 맴도는 거거든.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한마디는 짧게라도 우리 언니한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한마디가 딱 뭐가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기대하지도 말고 기대는 안 하고 그 이하로 그 힘만 아버지를 힘만 담으셨으면 좋겠어 진짜. 제발 보지도 말고 아니 그냥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고 고생했다야 수고했다야 이거 맞아. 한마디면 되는데 아니면 우리 딸 열심히 살았네 이렇게 한마디라도 야 이건 뭐가 어째고 저째고 진짜. 근데요 아버지 그거 입 없으시잖아. 그럼 아버지 시체야 진짜. 어떡해. 그게 그냥 내 낙인데 어떡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가 내가 그냥 부탁할게. 아버지 이제 사시면 뭐 얼마나 사러. 맞잖아. 아예 막 살아도 90까지 산대요. 아니 언니 봐봐. 90까지 사셔도 20년밖에 안 남았어. 언니는 더 살 수 있어. 그냥... 아니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 언니 취업 그냥 원래 계시던 곳이든 비슷한 일을 딴 데로 가시든 난 그게 답이라고 막 보고요. 아버지랑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원래 저런 분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쉬워 그냥.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아, 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또 저희 아빠를 알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일도 했었고 근데 복권방에서 이제 쌩까고 한 1년 반이 다 됐는데 우연히 저희 동네 근처에서 복권방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저 너무 놀래갖고 제가 야 나와 나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앞에 있어 이때요. 이제 뒷문으로 막 후다닥 도망 나가갖고 저도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아빠 복권 사가지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야 진짜 있는 놈이 더 안 없는 사람이 바래도 뭐 그건데. 아유 근데 언니 그럼 있으면 좋지. 맞아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지. 누구나 다 바랄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없으면 없는 대로 있고 싶으니까 바라는 거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그걸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더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돈 이후로 계속 막 꿈에 나오고 막 저녁에 밖에 나가면 막 헛개 보이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성.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냥 나는 솔직히 이제 앞으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올해 2023년도부터 내가 직업군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한 거를 언니 삼재에 머무는 걸로 그냥 땜하시고, 내가 원래 하시던 쪽으로 일을 들어가시는 거로 나가는 삼재 답답함 이제, 내가 여기 또 들어왔어 씨, 이걸로 그냥 땜하시고 앞으로 그냥 잘 사시면 아무 문제 없으시고. 그리고 운동은 언니가 취미로라도 하시고 사셔야 언니 사주에 땜이 돼. 언니 인생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지금 화이팅 하세요. 37년 동안 삼재 같아서. 이제 삼재 끝났어 언니. 올해 이제 끝났어. 아니, 그러니까 37년이 삼재 같아서 남들은 결혼만 안 하면 돼요. 결혼만 안 하면 돼. 아니 제가. 언니가. 아, 네. 그냥 안 하고 혼자 사시게. 한번 갔다 올 뻔 하고 나니까.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언니. 지금 당장 결혼 운은 없는데 언니가 아예 100% 혼자 사실 분은 아니야. 나중에 진짜 그냥 성격 그냥 맞고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사람 만나서 옆에 있을 거니까 그것까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결혼은 안 해요. 네네. 애도 나면 안 돼요. 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언니. 네.